화엄산은 지리산 노고단 남서쪽에 있는 사찰로 2009년 사적 제505호로 지정된 대한불교조계 중 제19교구 본사이다. 창건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으나 사적계에 따르면 544년에 인도 승려 연기가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동국여지 승남에는 시대는 분명치 않으나 연기라는 승려가 세웠다고만 전하고 있다. 677년에는 의상대사가 화엄십차를 불법 전파해 도량으로 삼으면서 이 화엄사를 중수하였다. 그리고 장육전을 짓고 그 벽에 화엄경을 돌에 새긴 석경을 둘렀다고 하는데 이때 비로소 화엄경 전래의 모태를 이루었다. 당시의 화엄사는 가람 8원 81암 규모의 대사찰로 이른바 화엄불국세계를 이루었다고 한다. 신라 말기에는 도선국사가 중수하였고 고려시대에 네 차례의 중수를 거쳐 보존되어 오다가 임진왜란 때 전소되고 승려들 또한 학살당하였다. 범종은 왜군이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섬진강을 건너다가 배가 전복되어 강에 빠졌다고 전한다. 장육전을 두르고 있던 석경은 파편이 되어 돌무더기로 쌓여져 오다가 현재는 각황전 안에 일부가 보관되고 있다. 1630년에 벽암대사가 크게 중수를 시작하여 7년 만에 몇몇 건물을 건립, 폐허된 화엄사를 다시 일으켰고 그 뜻을 이어받아 개파당 성능대사가 각황전을 완공하였다.